예, 아 코트야 안경 좀 깎다. 아니요, 안 좋 같아요. 안경 너무 이뻐요. 이게 편해요, 맞아. 그 안경 코가 있으면은 불편해. 볼테가 진짜 편해요. 편해서 쓰는 거임. 아, 코 받침, 아, 그 실리콘으로 돼 있는 거 이미 해놨지. 해놨는데도 불편하더라고. 나는 안경 코 없는 게 좋아. 그리고 자꾸 휘어 안경 그 뼈가. 예, 네. 자꾸 항상 수정하고 하는데 그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볼트를 바꿨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막 말랐다 그러고 막 잘생겼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똑같은데 저는. 사건의 지평선, 맞아. 오늘 그 성접 천단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할 건데 그 여자 버전도 있고요, 남자 버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강아지 티셔츠요. 어디서 샀더라? 쿠팡에서 샀던 것 같은데요. 예. 귀엽나요? 쿠팡에서 잘 나네. 아, 이거 몇 년 전 옷인데. 랄프가 커피 시켰는데. 맞네요. 벌써 왔네요, 커피가. 여자 키를 갖다가 할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 번호에 따로 있는 거야. 예. 네. 예, 네, 저 다리 길어요. 멍다리예요. 아이 좋다. 12시에 토트넘 경기 있대요. 성접 청산하기 좋은 날은 아니죠. 예.
내일 마카체프랑 볼카. 볼카가 이기죠. 아니야, 볼카가 이겨요. 사실 둘 다 누군지 모르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본 거예요. 아는 척 했어요. 네. 관심 없어서요. 네. 자. 아니요, 헤이즐넛 아니고 이제 다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네. 당뇨가 무서워서 이제는 단 거 자체를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아요. 예. 콜라도 줄였어요. 제로 콜라도 안 마셔요, 이제는. 웬만한 물 마셔요. 탄산을 끊었고요. 밥도 이제 탄수화물도 당류로 변한다고 하는데, 예, 밥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이 정도만 끊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트야, 커피 어디 거야? 모리 커피? 아니, STN 몰라. 지금 그렇게 살아봤자 늦었어요. 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늦었어요. 예. 제발 남의 인생에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님이나 잘 사십시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지겹습니다. 건강 얘기하면 지랄병들 하는 거. 니들이나 잘 사세요. 반박하면 예민하다 그러고 지겨워 씨발. 아, 이제 강퇴를 할게요. 그냥 반박을 안 하고. 예. 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무슨 피해를 드렸다고 자꾸 간섭하면서 그러세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자꾸 걱정을 하냐고. 좀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진짜. 네. 어질어질하다. 아니, 아메리카노 처먹는데 그거 갖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예. 네. 적당히 뭐라고 해야지. 그게 무슨 사랑이나 관심이야. 자,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자, 오늘 송샵천사 있습니다. 오늘 그 아시죠? 예,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근데 이제 여자 참여자가 있을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자 버전이랑 남자 버전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 여자 합창단 그 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만약에 계시면 남자는 남자 합창단 그 기존에 있던 거기를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11시 시작이라고 써놓고 왜 안 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좀 한 뭐 9시쯤에 방송 켜가지고 2시간 정도 오프닝하고 좀 약간 분위기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저번 주는 제가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를 못했던 이유가, 예, 방송 시간이 좀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방송 시간이 길어서 요즘 6시에 끄는 날이 없어요. 6시에 끄는 날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11시 켜가지고 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기본 막 7시, 8시, 막 9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예. 또 방송 끝나면은 바로 자지는 않고 또 몇 시간 정도 또 개인 시간 보내다가 그러고 이제 잠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로 자는 건 되게 억울한 것 같다. 예. 맞아. 어떻게 방송만 하고 바로 자고 일어나서 또 방송하고 그건 아니죠. 예. 이 집이라는 한적한 공간에 있더라도 개인 시간은 보내야죠. 네. 아, 넷플릭스 안 봐요. 넷플릭스 안 보고 그냥 뭐 유튜브 보고 그러죠. 집이 이렇게 조용하냐고. 혼자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좀 집이 조용하겠죠. 이사 가고 싶어요 저도. 네. 저도 내년에 6월에 이렇게 계약 날인데 지금 집값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 가려고 한다고 쳐도 제가 이렇게 들어온 그 전세금 계약금, 아 계약금을 뭐라 그러지 그거고, 무슨 금이라 그래? 공과금? 뭔 금? 아 보증금. 예. 그 내 보증금을 똑같은 비율로 준비한 사람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냥 계약 기간까지 딱 채우고 그러고 이제 내년에 6월에, 예, 내년 6월에 그냥 슬그머니, 예, 이사를 해야겠죠. 가자동 같은 경우는 당장 옮겨도 여기서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대니까요. 예. 몰라요. 아직 계획 같은 거 안 짰어요. 아무튼 1년 정도는 여기서 더 살아야 돼요. 네. 보증금 반환은 의무라고. 그 계약 기간 안에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유를 엄청 줘야 될 거. 근데 이사 가는 거에 또 이사 비용이 또 들잖아요. 포장 이사 하려고 치면은 또 돈 몇백 깨지고 또 거기서 또, 예, 이거저거 또 적응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사 한다고 치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은 있어야 돼. 저 일주일은 좀 에바고 한 적어도 3일 정도는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소모적이고. 예. 지금 당장 여기 사는 거에 크게 불만이 없잖아요. 예. 집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계약 끝나기 전에 보증금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집값이 지금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 아무튼 뭐 이사 간다고 하면 어디 갈고 싶냐고. 몰라요. 예.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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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게 아니라, 예, 같은 얘기 하기 싫어서요.
미안합니다. 방송하다 보면은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방에 모른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질문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예.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토크 기술. 예. 인천은 누가 지키냐고요? 인천은 몰라요. 예. 인천을 누가 지켜? 인천을 제가 지켰나요? 예. 엄마한테 써먹을게요. 네. 안 돼. 엄마한테 하지 마세요. 엄마가 진짜 속 터지실 듯. 자식 새끼가 질문 똑같은 거 한 번 두 번 했다고.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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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정도 대답하면 부모 입장에서 짜증나죠. 예. 코트야. 왜요? 불렀으면 대답을 하세요. 목포 이사 오세요. 안 가요. 목포를 왜 가요?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목포인데. 밑으로 내려가기 싫죠. 윗라인에 살면은 윗라인에서 계속 살고 싶지. 예,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죠. 목포도 심각하던데. 1년 전에 갔었는데 똑같더만. 나 중학교 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 사람은 더 없어지고 젊은이가 없어졌어. 목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같아. 목포가 됐건 어디가 됐건 지방은 거기 이제 시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거기서 놀죠. 예. 젊은 세대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나? 근데 뭐 경기도권, 서울 수도권은 뭐 딱히 시내라고 불리는 곳이 없잖아. 시내란 말을 안 쓰잖아. 스톱을 볼 수 없겠지요. 공개 연애는 절대 안 하실 거잖아요. 노코멘트 할게요. 예. 노코멘트 할게요. 여자 관련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예. 안방에 누구죠? 안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 랄프는 오늘 성지합 청단 할 것들 자료 이렇게 해서 설치해놓고 또 그러고 갔어요. 예. 커피 시켜주고 그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갔어요. 오늘 랄프가 수고했어요. 랄프가 이제 내일 모레 이사 올 거예요. 예. 월요일 오전에 랄프가 이사로 옵니다. 오늘은 랄프가 집에 있어요. 왜냐면 성접 청단할 때 그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거를 해줘야 되니까. 예, 그거 끝나면 오라고 할지도 몰라요. 네. 지옥이 온 걸 환영한다. 왜 나랑 사는 게 지옥이지? 나랑 사는 것처럼 개꿀이 없는데. 예. 아니 여기 청라 롯데캐슬 자체가 집이 53평이에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큰 집 살아본 적이 처음인데. 예. 남자 둘이서 각방 쓰고 화장실도 두 개에다가. 예. 저렇게 넓은 주방이랑 얼마나 삶이 쾌적해요. 네.
시스템 여건 다 있고 주거 환경 최고인데 최고의 입지에 있는 게 청라 롯데캐슬인데 예. 뭐 쓸쓸할 게 뭐 있어요. 둘 다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하고 게임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니 방송 안 할 때 뭐 딱히 뭐 간섭 같은 걸 잘 안 해요. 간섭할 게 뭐 있어요. 같이 그냥 게임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고 개인 시간 보내다가 방송할 시간 되면은 랄프가 나 깨워주고 그럼 나 이제 방송하고 씻고 방송하고 랄프가 챙겨주는 건 이제 하루에 한 번 영양제 먹을 때 영양제나 좀 챙겨주고 그거 말고 뭐 딱히 집에도 청소 아줌마 오시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불편할 게 뭐가 있고 내가 간섭 자체를 안 하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 방금 어떤 채팅을 봤는데 순간 욱할 뻔 했는데 넘어갈게요. 그냥 방송으로만 나를 보니 얼마나 내가 악마 같아 보이겠어요. 그러세요 그냥. 예. 화 안 내려고요. 여러분들한테 화내봤자 뭐 무슨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넘어가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죠. 그게 답이죠. 시청자랑 싸워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네, 저랑 살면 제가 채찍으로 휘둘러가지고 사람 패고 예 잘못 하나 하면은 막 고문하고 그래요. 예, 물고문하고 예 맞아요. 저랑 같이 살면은 다이어트 하죠. 예. 살이 빠지죠. 예. 정신적으로 큰 어떤 피폐함이 계속 동반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예,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를 그따위로 봐주셔서. 코트야. 복지 최고네요. 입상하고 싶습니다. 복지 최고래. 예, 감사합니다. 예. 담배 한 대 펴야겠다. 그 오늘 성접창단 하는 거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유나님의 원키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락 버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노래가 높고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노래 같아요. 제가 왜 이 노래가 힘들다라고 느꼈냐면 어저껜가 엊그저껜가 주영이 방송 봤었는데 코인 노래방에서 이거 부르더라고요. 근데 음정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 아,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노래를 너무 못해서 아 주영이도 이렇게 힘들게 부를 정도면은 노래가 워낙 힘든 노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호흡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예. 그래서 아 이게 노래가 쉽지 않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당당하게 로그인 하고 보죠. 아,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저희가 뭐 막 일부러 쿨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주 연락해요. 예, 그 뭐야 이번에 호그와트 게임 했던 것도 예 어제 방종하고 그러고 전화해서 예 뭐
저 방송 하냐? 방송 잘하냐? 뭐 안부 묻고 그래요. 호그와트 이번 했는데 재밌더라. 어 나도 오빠 방송 봤다. 해리포터 팬으로서 진짜 재밌는 게임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너도 빨리 컴퓨터 사갖고 게임 방송 해라 했더니 뭐 컴퓨터 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냥 뭐 이렇게 안부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거니까. 헤어진 게 아니라 따로 사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이라고 하시는데 그만하시죠 이제. 예 그만 언급하세요. 네 그만해주세요. 자 성접청단은요 오늘 그 12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성접청단 한 날은 내가 9시 정도에 방송을 켜야 되는데 전날에 생각 못하고 어제도 게임 완전 산매경에 빠져갖고 게임 방송 좀 오래 진행하고 또 그 전날도 막 11시 막 10시 막 이렇게 12시간씩 방송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컨디션 유지가 좀 잘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좀 잘 관리해서 금요일도 좀 일찍 끄고 그렇게 해서 컨디션 좀 관리 잘해서 토요일 날 앞으로 매주 토요일은 9시나 10시쯤에 올 수 있는 걸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유나 버전 인기가 많은데 남자 키로 조회수 나오겠나라고 하는데 성접청단은 이제 그냥 이제 유튜브 사실 이제 조회수용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 고정 컨텐츠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정도 루틴은 좀 가져가야겠다 스스로 생각해서 쭉 하고 있는 컨텐츠고 다행히도 저번에 했던 잘가요가 이제 10만 조회수를 좀 앞두고 있더라고요. 예 자주 해서 좀 조회수도 많이 좀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예,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잘가요 이거 뭐 올려봤자 뭐 되겠냐 어쩌나 하는데 다 놔두면은 묵혀두면은 알아서 조회수 쭉쭉쭉쭉 올라가 주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그런 거니까 알겠죠? 자, 그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게 오늘 내가 여러분들의 참 잔소리가 듣기가 싫네요. 예, 특히 막 저런 거 사건의 지평선 너무 뒷북 아님? 이 형 보면 항상 트렌드에 뒤쳐져. 예, 볼멘 소리 하는 이런 시청자분들의 이 어리광을 오늘은 받아주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서 좀 예, 좀 이런 말씀 될지 모르게 좀 닥치시면 안 될까요? 예. 싸닥 쳐주세요. 오늘은 좀 징그럽네요.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싸닥 쳐주세요 그냥. 미안합니다. 오늘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겠습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빨리 이제 커피도 빨리 사와서 커피 마시고 예, 오늘 잘 자, 니코틴으로 예, 충전 아 니코틴이래 카페인으로 잘 충전해갖고 방송을 또 잘 할 테니까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요. 담배 한대 필게요.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할 곡이 없으면은 한 주 쉬었다가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매 주마다 하는 게 맞다. 이거 다음에는 이제 뭐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SF, 이츠, 딥브라운. 요게 천안에서 산 담배예요. 얼마 전에 그 백종원 시장 가갖고 그때 담배 떨어져가지고 담배 한갑 샀는데 그거 지금까지 피고 있습니다. 그 담배 한갑 사면은 한 일주일 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 진짜 그 리메이크 곡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곡은 진짜 벌써 1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했나 보다. 맞아, 했네 한 듯. 예. 예, 저 방송할 때만 담배 펴요. 유일하게 하루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방송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방송하는 시간에 좀 담배를 핍니다. 예. 제 성격대로는 계속 방송하기 힘들죠. 예, 성격대로 하면은 여러분들도 질리실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죠. 참고 참고 또 참고. 예. 사람이 또 예민해질 때도 있잖아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자, 12시 30분에 시작할 텐데요. 12시 30분 전까지 여러분들이랑 예, 가통하다가 제 좀 예민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오늘 방송 잘 해볼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 풍선도 좀 듬뿍듬뿍 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화 안 내고 싶어요. 방송에서 화내면 보기 싫어요. 예. 해리포터 시청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미안님. 아, 해리포터는 어제 하고 나서 계속 하고 싶었는데 참고 오늘 잠깐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용 그 계정 그거 말고 부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절벽 앞에까지 갔다가 그러고 껐어요. 그냥. 예. 개인적으로 하는 용도로 좀 키우고 방송에서는 방송용으로 하나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요. 네. 왜냐면은 방송용으로 딱 킵해뒀던 거를 방송 안 할 때 내가 플레이 해버리면은 갓오브워 했던 것처럼 그때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캐를 키우는 거죠. 아니 뭐 방송 때문에 억지로 게임하진 않죠. 예,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아, 그 진짜 재미가 있었잖아. 어제 내가 했을 때도 재밌게 하지 않았나요? 주둥이 닥치고 계속 게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어제 했던 거를 이어서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은 제가 텐션이 이래도 커피 먹고 또 컨텐츠 계속 하고 그러다 보면은 텐션이 또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엔딩 볼 때까지 해야죠. 아, 어제 막 제가 막 더빙하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싫다고 한 사람도 있고 재밌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기왕이면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 쪽에 그 피드백은 안 들으려고 해요. 예. 뭘 해도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이 고쳐 앉아야지 내가 그거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였는데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막 그랬던 거였는데 그거 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예.
비판을 계속 수용하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한 분 한 분 다 맞춰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들 파트 예,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듐 마렵다. 예. 오듐 싸고 올게요. 오듐 마렵네. 아, 티셔츠가 좀 예. 땡기네. 아, 우리 도떼 일 중이라 늦었습니다. 자리 허겠습니다. 도떼 어서 온나. 구파리개를 감사합니다. 도떼 어서 온나. 아니요, 숨 안 찼는데요. 예. 닉네임 이쁘네. 코트는 나의 봄. 코트는 나의 봄. 닉네임이 뻘하게 웃기네. 여자분 아니죠, 언니? 엄마 아이디 같은데. 코나봄. 아, 코순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어제 담을 너무 많이 다섯 개 많은 걸 못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돗대가 또 천 개를. 야 웬일이야. 아이고 돗대야 너무 고마워. 돗대야. 고마워 돗대야. 아 그리고 그 호그와트 레거시 일반판이 11일 날 풀리고 이제 그 디럭스판 83,000원짜리 사신 분들이 4일 전에 이제 플레이할 수 있었잖아요. 2월 7일부터? 예. 맞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4일 전에 이제 선행 플레이 하신 분들 동접자 수가 그 당시 뭐 49만 명이었는데 어제 랄프랑 게임하기 전에 얘기했잖아. 일반판 풀리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뭐 부동의 1위 카스 그룹 동접자 수 100만 명 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데이터 봤거든요. 보니까는 100만 명이 안 되더라고. 거의 70만 명.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게임을 그만큼 돈 주고 산다는 건데. 예. 그리고 관련 게임 커뮤니티를 좀 오늘 검색을 해보다가 느낀 건데 그 좀 쓰레기들이 많더라고요. 환불런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환불런? 스팀 게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환불런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라나? 뭐냐면은 스팀의 그 정책이 2시간 게임을 그러니까 2시간까지 딱 그 시간을 줘요. 그래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게임을 했다? 그럼 웬만하면 환불을 해줘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환불런이라는 거는 아주 악랄하더만 돈을 지불을 해서 게임을 사요. 그러고 게임 실행해놓고 알트탭 한 다음에 스팀에서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환불 요청이 들어가고 나서 게임을 계속하면은 그게 카운트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걸 보고 환불런이라고 하는 거야. 와 그건 진짜 악독하더라. 악랄하더라. 악랄해. 그런 그렇게 한 게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 완전 편법이죠. 예. 근데 그게 되는 게임이 있고 안 되는 게임이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데드스페이스는 환불런이 완벽하게 가능했던 게임이라 그래갖고 데드스페이스를 산 다음에 환불 때리고 바로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가지고 환불런으로 데드스페이스를 즐겼다고 막 그런 후기 같은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와 악마 같더라. 그건 진짜 요즘 불법 다운로드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게끔 데노보라는 시스템이 게임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완전히. 예. 스팀에서 아마 근데 걔네들을 놔두는 이유가 스팀에서도 그들을 잠재적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조차도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 게임에 엄청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은 불법 복제판 같은 거 하다가도 게임 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환불했다가 되게 재밌네 이 돈 주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 같은데 막 2회차도 할 수 있고 그런 게임들 은근 있거든요. 엔딩을 봤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분기의 엔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플레이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씹고 뜯고 맛보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게임을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 사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 스팀에서 그 환불런 시스템에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환불런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예, 저는 그냥 스팀에서 있는 합법적인 그런 환불을 하는 거죠. 2시간 안에
그 어저께 엊그저께 했었던 그 똥 게임 있잖아요. 막 점프해 가지고 RTF4 같은 그 게임 코만도 히어로인가? 그거는 3,700원짜리 게임이었나? 근데 전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환불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저처럼 사다 놓고 게임 안 해 가지고 환불하는 기간 넘기거나 그런 게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저는 사실 뭐 스팀 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스팀의 유입, 스팀 플랫폼에 유입된 가장 큰 계기가 배틀그라운드 때문일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팀을 알게 되고 스팀에서 게임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스팀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되게 옛날부터 스팀을 했었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스팀을 가입했어요. 그 아이디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굉장히 충성도 높은 고객이죠. 그리고 방송하고 있는데 그 환불론을 쓰는 거는 그건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개새끼 아닌가요? 와, 진짜 그 짓은 나도 안 해. 그거 진짜 개새끼지. 근데 그런 적은 있죠. 유튜브에 올렸는데 엔딩 보는 시간까지의 그 분기가 2시간 반에서 3시간짜리 게임인데 내가 좀 일찍 끝냈어. 좀 빠르게 남들이 헤매는 구간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빨리 끝냈어. 그래서 엔딩 본 시간이 2시간 17분 정도 돼요. 환불할 수 있는 딱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환불한 적은 있죠. 엔딩 보고 환불한 적. 예. 합법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그건 합법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어요. 예. 근데 플레이 타임을 2시간 이상으로 늘려놔야 맞는 거긴 하지. 왜냐면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 요즘 제작자들이 또 그렇게 안 만들지 않을까요? 아무리 스토리 뭐 타임 그게 짧을지라도 3시간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아무리 빨리 플레이한다고 해도. 예. 이번에 했던 그 공포 게임 러브샘 같은 경우도 2.3시간이잖아요. 근데 환불했습니까? 안 했어요. 재밌었기 때문에. 이거 환불하면 환불 받아줘요. 이번에 전상근님이 나였으면 리메이크 한다고요? 아 진짜요? 언제 나온대요? 그건 좀 해볼만 하겠는데? 나였으면? 나였으면 하면 또 발라드계의 또 그건데 교과서인데 오 인스타에서 라이브 하신 건 있네. 시원하게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고 다치게 되돌아봐줄 수 없는지 알고줘 내 바람들이 와 그대에게 아무런 의미 없단 걸 나였으면
없지만은 나를 아끼도 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 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댄 알고 있나요. 와, 이거 리메이크 앨범 나오는 거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요즘 발라드 시장 자체가 너무 죽어가지고 작곡가분들이 좋은 곡을 만들어내도 홍보할 때 쓰는 그 돈이 너무나도 예, 많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크게 없고요. 예전에는 이제 페북발로 이렇게 그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발라드 시장이 살짝 더러워졌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안 되니까 발라드 시장 이제 듣는 사람만 듣고 소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발라드 시장이 상당히 침체됐는데 요즘 나오는 이제 그 발라더들 예, 가수분들이 예전 곡들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는 다시 부르기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저는 찬성합니다. 예,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나였으면 이거 나오면 무조건 해야죠. 전상근님 버전이라면 전상근님 버전으로 해야죠. 발라드 부흥기가 다시 올까? 아니요, 이젠 다시 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는 예전보다 팝송도 진짜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예, 장르별로 되게 다양하게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서 이제는 발라드 시장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는 좀 매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발라드도 이제 트로트 행님, 아 그건 아니죠. 발라드랑 트로트는 좀 다르죠. 예. 매우 다르죠 그거는. 자, 그렇게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성적청단 오늘 사건의 지평선 네, 남자 버전 여자 버전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자분들이 많이 도전 안 할 것 같아갖고 네, 남자 버전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자분이 들어온다 근데 여자분이 1번 파트 2번 파트 3번 파트 4번 파트 5번 파트 다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꽤나 잘하시는 분들이 생긴다. 아 그러면 저는 예 여자분들도 모아서 할 의향이 있고요. 예.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노래 많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코순이를 떠나서 코순이도 얼마 없지만 거기다가 이제 이 시간에 노래할 수 있는 여자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우리 나미안 100개 고맙습니다. 갤럭시 S23이 제일 최근 폰이죠.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 나온 지 몇 개월 된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평이 좋냐? 아 이번에 나온 거예요? 새롭게 나온 게 갤럭시 23이야? 정신나간 배터리 타임이라 그러는데 삼성이 욕 많이 얻어먹고 제대로 뭐 하나 만들었나봐요. 원래 갤럭시 항상 나오던 말이 짝수가 대박이라고 하고 뭐 홀수는 별로라 그랬는데 홀수인데도 되게 잘 나왔나봐요. 120Hz에서 1080p로 이틀을 보냈는데
40분밖에 충전 안 했는데 2일 동안 고휘도 화면을 켜는 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였다고. 화면 켜짐 시간은 8시간 10분, 화면 꺼짐은 1일 4시간, 배터리 잔량이 약 15%. 와, 잘 뽑았나 보다. 되게 잘 나왔나 보네요. 요번 칩이 나쁘지 않다고. 괜찮네. 실제로 써봐야 알지. 아니 저거는 삼성에서 뭐 수율이 잘 뽑힌 거를 저 사람에게 주면은 저 사람이 만약에 영상 올리고 나서 만약에 저 영상 보고 갤럭시 23 저 사람이랑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래버리면 저 사람이 날아가기 때문에 리뷰어한테 이렇게 양품을 갖다가 건네주고 하는 그런 건 없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예. 그건 편법이잖아. 아, 갤럭시 23. 아, 저는 안 바꾸죠. 저는 지금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폴드4가 있기 때문에. 폴드4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해외 나갈 때 해외 로밍 서비스인가? 그거 할 때 완전 편하던데. 보통 해외 로밍 서비스를 하려면은 공항에 있는 그 통신사 막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뭐 사고 해가지고 되게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심히 뭐였더라 그게? 이심. 어저껜가 봤었는데 쇼츠로 이것만 보고 콘텐츠 합시다. 예. 여기 있네. 1분 미만님. 이거 대박이야. 자, 오늘은 공항에 와봤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해외여행 수요가 보시다시피 엄청 늘어서 여기 통신사 로밍센터 부스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아시나요? 이제 비싼 돈 주고 통신사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폭탄 비용을 내거나 귀찮게 충전형 포켓 와이파이 같은 걸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사실 작년 9월부터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심이라는 게 이용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유심칩을 꺼내서 넣었다 뺐다 할 필요 없이 애초에 이심은 생산할 때부터 스마트폰 내부에 아예 칩을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해외에서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방법도 엄청 간단한데요. 일단 저는 유심사를 이용할 거니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맨 위에 내 로밍 요금제 만들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나라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 기간과 데이터 딱 두 개만 고르면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건 내 여행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일자를 하루 단위로 선택해 구매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하루에 500메가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5일에 3기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총 요금이 8,300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요즘 통신사 로밍 요금제에 비하면 진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간단히 결제를 마치면 QR코드가 하나 오는데 그냥 이걸 스캔만 하면 끝입니다. 해외 도착하자마자 그냥 쓰기만 하면 되죠. 다만 이렇게 편리하고 저렴한 이심에도 아직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 삼성폰 중에서 이심이 장착된 녀석들이 이제서야 생산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나마 아이폰은 미국법을 적용받아서 몇 년 전부터 이심을 다 장착한 거에 비하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유심사의 지원을 받아 이심이라는 걸 아주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고 저렴한 서비스인 만큼 빨리 이심 장착분들이 이게 이제 그 폴드4는 된다는 거죠. 예, 네. 폴드4는 된다. 그래서 좋다. 예, 네. 이심이 장착돼 있는 폰. 어쩌라고요? 네. 말 이쁘게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외 갈 수도 있잖아요. 해외 여행 갈 수도 있죠, 제가. 예.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건데 왜 이빨을 드러내세요, 다들. 자, 알림 보내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아니 오늘 남자도 있고요. 남자분들 위주로 되겠죠. 성접청단, 여자청단 뭐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예. 오늘은 이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다는 거죠. 자, 일단 볼게요. 자. 디코이도 알림 한번 보내고 시작할게요. 자, 사건의 지평선. 그 남자 버전은 유명 유튜버 타편님 버전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네, 타편님 버전으로. 자, 한번 듣고 가시죠. 여자 버전 미리 듣기가 있고 남자 버전 미리 듣기가 있네. 오늘은 이어폰 끼고 할게요. 이거 6만원짜리인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모니터링 이어폰으로 50만원짜리 이어폰 쓰던 게 있는데